스마트락에 대해서 강도 측정이 있겠습니다. 아, 제가 사장은 아니고요. 아, 저는 직원입니다. 자, 힘이 좀 남아 돌았으니까 꽉 잡으세요. 영상 속 아저씨 맞죠? 인증샷을 좀 찍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준비하십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하루하루가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때 묻은 휴대폰 하나 꺼내서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올려보자. 간절함. 아, 저희 제품이 이렇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제품을 좀 이용해 주세요. 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정직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희도 한심한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쳐보면 되는 거죠.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치면 안 되고요. 정말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 나한테 밥 좀 사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제발 좀 이 우리 제품을 좀 알아주세요. 이 정도로 셉니다. 간절함이 필요한 거. 3, 끼고. 2, 1.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는 이제 도둑의 입장이겠죠. 쉽게 보려고 하는 꼼수가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침입을 하는 겁니다. 깨게 되면 그 뾰족뾰족한 데를 피로 흘리면서 통과하는 도둑은 없겠죠. 다행히 이제 저희 제품이 나가고 나서 한 6년, 7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사고가 없었습니다.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는 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했었죠. 내 앞에 500명이 앉아있던, 5,000명이 앉아있던 마음이 통하는 거는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실되게 정직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둘 퍼가다가 그렇게 클릭수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